네, 오늘 빠지는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 733종목, 코스닥 시장에서는 1313종목이 지금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네, 2차 전지주 또 차전지라고 계속 갔는데 이제는 제가 미리 사실 조금 일찍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가버려가지고 조금 왜 이게 2차 전지 저 좋은 거를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했는데 결국 지금은 이제는 좀 끝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에 한번 올려친 게 결국은 마지막 상승을 위한 상승이었다. 마지막 봉우리를 만들기 위한 예. 쌍봉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상승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흔들릴 때도 계속 양극재 소재는 가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게 아무래도 끝까지 찜찜했는데 결국은 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3월 달에 미국에 1조 7천억 원 투입해서 배터리 단독 공장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물가랑 환율 변동성 확대 때문에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LG에너지 솔루션도 약재인데 LNF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죠.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흔들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가 다 흔들리는 게 밸류체인 흐름상은 정상인데 계속해서 양극재 소재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그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고점은 돌파를 시켰지만 그러니까 봉우리가 높은 쌍봉인 거죠. 그래서 이제 LNF도 상당폭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NCMA를 처음 만들어서 이제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4860 배터리라고 거기에도 이제 NCMA로 다 바꿨다는 것은 NCMA를 하는 LNF 거를 쓴다는 얘기인데 NCMA로 다 바꿨고 만약에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LNF는 LFP 배터리에 대한 대응도 가능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강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렇죠. 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시기가 지나면은 또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밸류체인에 묶여 있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죠. LNF도 오늘 5.8%까지 낙폭 키우고 있고 뭐 첨부 에코프로비 나노신소재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또 외국인들은 또 들어오네요. 외국인들 사고 있나요? 예.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안 했는데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면은 LNF도 들어오고 뭐 첨부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 첨부는 이거를 연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고 물론 기관은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결국에 뭐 LNF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은 바닥을 치고 오르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지만 아, 오늘 얘기하신 건가요? 예, 외국인은, 오늘이요. 네. 근데 오늘은 이거 사는 게 뭐, 6,000주 사가지고는, 그쵸? 6월 29일에 31만 주를 팔았는데, 예. 6,000주 사는 거 가지고 지금 이거를 샀다고 하면. 다시 이 흐름의 기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시기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6월 달에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 기조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지금. 6월 달에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29일 날 왕창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쵸? 파는 날은 많이 팔고 사는 날은 조금 사고 있죠. 그리고 개인을 보세요. 개인 이만큼 샀거든요. 기관도 다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를 개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 최종이 나오면은 개인만 사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이 장중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지만, 예예. 결국 오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도 지금 안 좋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만 고점에서 사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검토 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결국은 있는 것 같고 결국 손절라인을 좀 잡아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19만 5천 원
오늘 손절 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NF 오늘 6%까지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3거래를 연속으로 6에서 7%대까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197,5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95,000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뭐 이 종목도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 그래도 약보합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이제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 너무 한국주식은 허무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그러니까요. 것이 먹히는 게 뭐 한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LG화학이랑 현대자동차였나? 10년 투자해서 성공한 게. 이게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력이랑 KB금융 같은 금융주랑 전력주 가지고 있었어도 10년째 제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맞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그럼 이 우량주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안 망한다고 샀는데 뭐 망하진 않는데 그냥 그 제자리라면은 사실 아무리 금리가 싸도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을 들었던 것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돈이 더 불어 있고 주식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되면서 거의 이제 그런 기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서방의 어떤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가 이제 아시아까지 넓혀가지고 한국과 일본과 호주가 거의 참여하면서 중국이 보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잔인하고 치밀하고 지저분하게 보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비주,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 굴레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마땅히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보복이 소비 기업 쪽으로 아주 치밀하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시대에 러시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지만 한반도를 직접 친다는 것은 사실 가정하기 힘들고요. 기업들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은 타격을 입힐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다시 중국 소비에 기댔던 그 부분을 회복하기에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다른 신시장을 개척해서 이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시장을 개척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을 중국에 공을 들인 것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뭐 중국 쪽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할 것이다 실적이 이런 전망도 나오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증권사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의 나타내고 있고요. 13만 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좀 이제 정리할 수순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손절 라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손절 라인은 12만 원입니다. 손절 라인은 12만 원으로 짧게 잡아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도 지금 7%대 낙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고공권이기 때문에 엑스모빌하고 셰브론은 챙길 거를 다 챙긴 반면 우리나라는 챙길 것도 못 챙겼는데 유가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SOL, SK이노베이션이 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잘 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전기랑 가스 요금은 도대체 몇 년입니까? 지금 적자를 누적한 지가 정권에서 그 다음 정권을 넘기고 하다가 겨우 어쩔 수 없이 지금 올려주는 그것도 그냥 그거 올린다고 지금 한국전력이랑 가스공사에 지금 적자가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전기세를 몇만 원 받아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어쨌든 올려줬습니다. 그거는 너무 적자가 심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정유주를 때리겠죠. 어떤 것들, 어느 하나는 때려야 되잖아요, 지금. 뭐,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대통령님이, 뭐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대기업에다가는 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지 말고 올리지 말라고 주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유류세는 지금 최대, 법적으로 깎을 수 있는 한도폭인 최대 7%를 더해서 지금 37%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57원씩 낮아질 거예요, 휘발유가. 거기다가 이제 전기가스는 겨우 올려준 거고, 이제 정유주 거기서 이제 이익을 뺏어가겠죠. 그래서 횡재세를 검토하고 있대. 무슨 횡재를 한 것도 아닌데, 횡재세를 검토를 해가지고, 정유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을 거뒀다고 그걸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유가가 급락했을 때, 뭐를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로 가져갔어도, 자꾸 언론의 인터뷰에서 유류세 인하를 했어도 계속 지난주에도 2200원, 지지난주에도 2200원, 이번에도 2200원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이런 인터뷰들을 따서 방송을 하니까 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더 이상 유류세는 이제 법적으로 낮출 수가 없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정유사의 이익을 뺏어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정유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이익을 가져가 버리겠다는. 약간 이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약간 공산주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에 지금 뭐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타격이 심한 거죠. 그러다가 횡재세로 인해서 뺏기고 나서 바로 또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다. 그럼 또 이제 그 유가의 모멘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유주는 시간이 없어요. 엑스모빌 쉐브론은 앞단에서 이 시추 탐사를 해서 먼저 그것을 다 향유해서 가져가서 상승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의 구간에 접어들어서 이익 실현을 해도 불만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SK이노베이션, SOIL 같은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누릴 여유조차 없었고 그것을 누리려고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악재가 떨어지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주는 정말 급박하고 짧은 순간에 빨리 그걸 반영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굉장히 그 안 좋은 그 구조 때문에 제대로 도대체 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의 그 부분을 러시아 증시만큼도 못 얻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제마진 이슈로 인해서 정유주는 한동안 좀 올라가는 흐름들도 나타났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바이오 WTI 모두 한 104에서 105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일단 뭐 주요 산유국 증산합의 소식도 있고요. 경기 침체 우려 가장 크겠죠. 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정유주들이 오늘장에서 SK이노베이션 7%대, SOIL은 3.8%까지 지금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은 좀 정리 수순을 밟아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SOIL과 SK 이노베이션 쪽 흐름을 보셨다면 SK 이노베이션 오늘장에서 정리를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예. 지금 이미 저점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신저가 기록했죠. 예.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밑단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이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밑단이 우리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처럼 박스권 하단을 돌파해서 붕괴가 되면은 추격 매도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단이 지금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19만 원 선이죠. 19만 원 선에서 5월 말부터 계속 머무르다가 아 이거 월봉이죠. 제가 월봉 보고 있죠. 작년 말부터 19만 원 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붕괴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믿었던 그 라인이 붕괴되어서 다 이제 매도에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절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18만 원 선에 손절을 해야 되니까 예. 손절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겠죠. 요 라인이 붕괴되면은 이제 밑으로 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78,500원이니까 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미 박스권 하단이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예. 추격 매도에 동참을 안 하면 이제 한 더 밑단으로 가야죠. 120개월 선까지도 가야죠. 15만 선에 가야 이제 지지권이 나오기 때문에 3만 원의 폭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좀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